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전쟁하면 치가 떨린다고 말하며 또 혹시나 전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짝 긴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해외 영어 커뮤니티에 하나의 한국 영상이 올라왔고 이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은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 역시 해당 상황에 귀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지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 크고 작은 군병력 움직임에 사람들은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점으로 인해 아무리 한국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섣부르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죠. 실제로 한국을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은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전쟁이 난 것이 아니냐며 기겁하는 외국인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봤을 땐 흔한 일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늦은 저녁 시간 탱크 한 대가 도로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하나 공개됐고 글쓴이와 해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충격받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고 그렇다 보니 이런 모습은 흔하다고 합니다. 저도 7년 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잠에 든 늦은 시간 저렇게 탱크가 몰래 지나다니는 것은 충분히 불안에 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외국인들 중에서는 한국의 상황과 한국군의 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불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과 달리 현재 한국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은 세상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또 평화적이다. 심지어 가장 자유로운 곳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 7년 전 한국에 살았을 때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서울 동쪽 어딘가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아파치 두 대가 지상 100m 정도 뜬 상태로 내 머리 위를 지나갔고 그 이후 치누크와 블랙호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전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안전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과 함께 세계 군사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심지어 과거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를 다녀와 기본적으로 총기류 사용에 능숙하죠. 그렇다 보니 현역 군대 못지않은 심지어 한국의 진짜 전투력은 예비군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한국은 그 자체로 강력하다고 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저 사람 군복은 입고 있는데 총은 쏠 줄 아나? 싶을 정도로 나태한 예비군이지만 소총 한 자루만 쥐어주면 단 몇 초 만에 0점을 확보하고 백발백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의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평범한 아이 아빠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장난감 총을 들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총검술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충격적인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전직 의장대 출신 예비군의 총 돌리기 시범이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현역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이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진짜 전투력은 예비군들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현역들 못지않은 녹슬지 않은 실력, 심지어 오히려 현역 병사들보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몸이 기억한 실력을 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이런 예비군들이 사회에 나와 자신들이 했던 훈련 방식과 군대에서 있었던 각종 이야기들을 풀면서 한국인들에게는 길거리 지나가는 탱크는 그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자료일 뿐이고 이제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런 한국의 안보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탱크는 K1A1 전차로 한국에서는 주력 전차이다. 그런 전차가 내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난 놀라 기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영상에 나오는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충격받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저 전차를 본 뒤 1분 후 이 상황을 알고 한국인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 난 정말 일주일 전 내 눈앞에 전차와 군인들이 수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말이야. 하지만 한국인들 중 누구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기 때문이지. 그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다 아는 거야. 저는 파주에 살고 자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했습니다. 한국에서 북쪽에 거주하고 있다면 저런 광경은 매우 흔한 일상일 뿐입니다. 저 또한 파주로 놀러 갔을 때 저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오히려 한국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겠구나 싶더라니까요. 한국에서 저런 모습은 모든 곳에서 정상입니다. 한국은 더 큰 군대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미군 없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퇴근길에 이런 걸 본 적이 있다. 약 한 달 전쯤에는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옆에서 대규모 현장훈련을 본 적도 있어. 그리고 시골에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런 활동은 매우 흔하다. 놀라지 마. 한국이 안전한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만큼 자주 훈련을 하고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난 그보다 놀란 게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저런 탱크를 자주 운용한다고 유류비를 비롯해 사격에 드는 비용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거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지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제 세계 선진국들의 수준에 올랐고 그렇다 보니 전혀 그런 비용 문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훈련을 한다니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겠군요. 우리나라 역시 군인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며 나라를 지켜주겠지만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일 것이다. 내가 한국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심지어 무기 개발도 이제 세계 수준에 도달했잖아. 한국 같이 발전하는 나라에 산다는 기분을 나도 느끼고 싶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